우선 저는 아무래도 실제로 친해지는 것만큼 더 편안하고 좋은 건 없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런데 제가 사실 조금 낯을 가리는 편이라 걱정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두 분한테는 낯을 가리지 않게 되더라고요. 처음 만남부터. 그리고 두 분도 처음 봤을 때부터 되게 편안하게 아마 거의 첫날 말도 바로 났던 것 같은데 그래서 훨씬 더, 네. 아무래도 실제로 친한 것? 그게 가장 신경 썼던 거고 다행히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. 준열 씨는 혹시 살기 위한 노력 같은 게 있으셨는지? 아무래도 이게 지방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숙소 생활을 하면서 좀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촬영 끝나고 나면은 각자의 스케줄이 있어서 바쁜데 각자의 스케줄을 공유하는 것만큼 가까워지기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침은 저 혼자 먹었는데요. 저녁은 늘 같이 먹어요. 네, 가족 같이 먹어요. 아, 아침 둘이 같이 드셨어요?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. 새벽 5시에 식사를 하시고 아침이라고 할수 없고요. 준열 씨가 그 식사 하시는 시간은 아침이 아니라 아직 해 뜨기 전 시간에 아침을 이미 드세요. 그러면은 저랑 이제 테리 씨는 누구나 아침 먹는 보통의 시간에 아침을 먹느라고 같이 먹었죠. 어렸을 때부터 닭지은 밥을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요. 밥차라 그러죠? 밥차에서 가장 따뜻한 음식을 먹을 때가 이 영화에 가장 도움이 될것 같아서. 아, 예. 저는 호흡이라기보다 좀 시골에서 이제 소꿉친구,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거기서 나고 자라서 청소년기를 함께 보낸 느낌이 좀 어떻게 하면 들수 있을까 좀 그런 것들이 우려스러웠었는데 아니, 두분다 워낙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시고 시골에 너무 잘 어울리셔가지고 굉장히 무리 없이 잘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. 네, 간담회 분위기만 봐도 세 분이 얼마나 즐겁게 촬영을 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